안녕하세요. 신비사부님입니다. 10월도 벌써 3분의 1이 훌쩍 지나서 10월 10일이 되었어요. 네, 10월 10일. 오늘은 모든 세트가 다 5만 원이 되도록 구성을 했으니까요. 마음에 드는 아이 집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로 준비한 아이는 요 아이들입니다. 두 세트 중에 1번입니다. 자, 요렇게. 자켓을 입고 있는 여자 아이예요. 양쪽에 리본을 다는 여자. 그리고 요 아이는 캐주얼하게 옷을 입은 남자. 이 여자의 남자친구가 되겠죠. 자극공방에서 나온 아이고요. 다리가 새롭게 나오면서 변했어요. 안정감 있게 변했습니다. 입구는 8cm, 키는 8cm 됩니다. 이 아이가 정말 오랜만에 나와서 반가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런데 판매를 하니까 꼭두 개씩 구매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남자 여자 짝꿍을 만들어 드리면 4만 원이에요. 거기에다가 요즘 핫하게 새로 나온 그 서연분이죠. 입구는 8.5cm, 9cm 되는 아이고요. 키는 8.5cm 됩니다. 8,000원짜리 두 개, 16,000원이에요. 이런 모습, 이렇게 두 개를 준비해 드리면요. 56,000원이에요. 5만 원에 드립니다. 1번입니다. 1번입니다. 2번에 요 리본과 개고리를 한요 아가씨는 아가씨죠. 다리 요렇게 되어서 세 개. 요 아이는 문어 아가씨 같아요. 문어 다리입니다. 그리고 요 자켓을 입은 아이는 남자아이죠. 이렇게 남녀 커플 한 쌍. 2번에다가 마찬가지로 8,000원짜리 두개 같이 넣어서 목단으로 두개 넣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5만 원입니다. 2번입니다. 이는 3번이에요. 다리는 이런 모양이고요.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. 쿠노리프토스 심어주면 딱 이쁘겠죠? 아주 가볍습니다. 아주 가벼워서 베란다 거리대에 내놓기 아주 좋은 아이예요. 다리도 넓적해서 빠지거나 넘어지거나 하진 않아요. 자, 이쪽은 7.5cm. 6cm 되는데요. 내경은 4cm, 5.5cm입니다. 아주 작고 귀여운 아이들 심어주면은 너무 앙증맞을 것 같아요. 이 아이 두 개에다가 여기 벚꽃나무 밑에서 잠자는 고양이 이렇게 하나를 같이 보내드리려고 해요. 입구는 5cm, 키는 7cm입니다. 이렇게 해서 세 개예요. 세 개에 3만 원에 제가 모든 세트 5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삼토방 이두개 같이 보내드릴게요. 입구는 전체 크기는 8cm, 입구는 7cm, 키는 9cm인데 조금 크고 작고 할수 있습니다. 이렇게 두개 하면은 5만 원이에요. 그런데 할인이 하나도 없잖아요. 조금 얼굴 큰 아이 심어주라 드리라고 그리고 9cm 되는 아이를 하나 더 넣겠습니다. 키는 6.5cm예요. 골고루 옆으로 기다란 애, 좀 높이감 있는 애 이렇게 골고루 6종이고요. 5만 원에 드려요. 저희 아이는 3번입니다. 세트 더 준비해 드립니다. 삼두바 키큰 아이 두 개, 볼 넓은 아이 하나. 그래서 3만 원에 꽃밭에서 잠자는 고양이 하나, 그리고 말구유. 말구유는 수국으로 준비합니다. 아주 깔끔한 세트가 되겠죠. 자, 이렇게 해서 만 원짜리 6개, 6만 원인데 5만 원에 드릴게요. 자, 이번에 준비해 드릴 아이는 5번은 곰돌이와 같이 가는데요. 뒤에 만 원짜리 세 개를 넣겠습니다. 자, 입구는 9cm, 키는 13cm 되는 아이. 이렇게 세개 나란히 놓고요. 여기에 곰돌이도 같이 가요. 이렇게 목도리도 하고 분홍색에 빨간 치마를 입은 이런 여자아이. 끌고 가는 수레가 있는 요 아이를 준비하고요. 요 아이는 마블로 만들어진 그런 아이입니다. 대구는 11cm. 그리고 키는 20cm 되고요. 요 전체 크기는 한 19cm 되는 작지 않은 아이예요. 그리고 여자 혼자가 안 되니까 남자아이도 같이 가는데요. 사이즈 비슷합니다. 자, 곰돌이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. 다정한 한 살의 젊은 부부 같죠? 아마 그 시골로 귀화해서
시골로 귀화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아이는 14,000원짜리 두 개에서 28,000원, 뒤에 3만원에서 58,000원인데요. 5만원에 드릴게요. 이 아이는 5번이고요. 6번도 똑같은데 DI만 바꿔서 6번 만들어 드릴 테니까 DI를 기준으로 삼아서 선택하시면 돼요. 6번의 곰돌이는 똑같습니다. 그리고 뒤에 만원짜리는 이 모양으로 드리겠습니다. 입구가 9cm, 키는 13cm, 사이즈는 똑같아요. 모양과 그림이 살짝 다르죠?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6번이고요. 역시 58,000원짜리 5만원에 드립니다. 자, 이번에는 캔디본입니다. 만원짜리죠? 이 사각형의 만원짜리여서 뭐저그 세워놓았을 때 정리가 잘 되는 그런 깜찍한 모습이 보여줍니다. 코너 립투스도 좋고, 뭐, 분갈이 하다가 떨어진 아이들, 여기다 꽂아서 뿌리내기도 좋은 아이죠. 이 끈은 6cm, 키는 7cm 됩니다. 이렇게 6개를 준비해놨어요. 만원짜리 5개인데, 하나 더 드려요. 6만원을 5만원에 드리는 거죠. 자, 그림이, 가을이어서 이 국화드로잉 캔디도 아주 이쁘고요. 모자도 이제 좀 애용할 때가 됐어요. 네, 벌써 이렇게 털로 좀 둘렀습니다. 요리하는 캔디 이렇게 6개 5만원에 드립니다. 네, 답은 그린분입니다. 아름다운 소녀, 밝은 소녀, 그리고 성숙한 여인네, 그리고 멋진 남자 이렇게 있습니다. 여기는 어딜까요? 좀 어디서 많이 본 풍경 같아요. 자, 입구는 9.5cm, 키는 10.5cm 됩니다. 요 아이들은 16,000원짜리예요. 4개 다 하면 62,000원인데 제가 오늘 모든 세트가 5만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.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. 지금부터는 좀 사이즈가 큰 아이들로 준비해 드릴게요. 요 앞에 아이들은 만원짜리, 뒤에는 16,000원에서 62,000원인데 5만원에 드립니다. 먼저 16,000원짜리 입구가 12.5cm, 키가 13cm 됩니다. 요렇게 두 개에다가요. 자, 요 아이들은 만원짜리예요. 고블레자 모습이죠. 다리는 이렇게 낮기 때문에 몸통이 아주 깊이감이 있습니다. 입구는 13cm, 키는 12.5cm예요. 자, 이꽃 모양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. 이렇게 세 개가 있어서 9번 세트에 모두 세 개를 드리면서 5만원에 드립니다. 준비하는 10번인데요. 똑같아요. 구성 사이즈는 똑같은데 그림만 달라요. 자, 뒤에 16,000원짜리는 이렇고요. 앞에 10,000원짜리는 이런 모습입니다. 그래서 이 아이는 10번이고요. 62,000원짜리 역시 5만원에 드립니다. 오늘 마지막 준비한 아이는 개수가 부족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봅니다. 16,000원짜리, 아니, 그 16,000원짜리 두 개, 이런 모습이에요. 사이즈는 똑같고 그림만 달라요. 그리고 이 아이는 12,000원짜리예요. 입구는 13cm, 키는 13cm입니다. 여기 12,000원짜리 하나에다가 10,000원짜리가 부족해서 이렇게 10,000원짜리 요 풍경본으로 가을이 넘쳐 흐르는 풍경본으로 드릴게요. 입구는 11cm, 키는 10.5cm입니다. 이렇게 모두 다 해서 64,000원인데 6만원에 드릴게요.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입니다.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.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 생활을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